너너너너너너너너너 조금 더, 조금 더. 아직 너너야. 정백돌이 43년에 저는 유연한 라인보다는 네 간결한 라인을 좀더 좋아합니다. 성장이 좀 많은 현재를 바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이 모자르나요? 너무 지 멋대로 움직이네요. 가둬놓고선 실컷. 그렇지. 완전히 포위한 다음에 싸먹죠. 차량을 현대 자주포? 예, 현대전차는 좀 45년 지나야 나옵니다. 왜 센데? 어이씨, 잠깐만. 아, 이거 뺏기면. 일단 얘를 때려 맞고. 못 들어가게 때려 맞고. 그죠? 여기 아초보야는 짜증나는 점이죠? 이동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기. 여기 이제 항구가 있기 때문에 뺏기면 안 돼요. 다시 백도어 들어가고. 요런 컨트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바인의 재미를 찾자면. 보급이 없죠. 굶어 죽어야지 뭐. 싸먹는 재미. 카리스마. 아, 원수는 매복과 하나 하는 게 좋죠. 방어에 버프 얻으니까. 얘는 원수가 없으니까 얘를 등업을 하고. 진격을 시키고. 또 하나 40번에 뽑아주고. 방어적 요리. 됐어. 포위 됐고. 고우 고우 고우. 나머지 알아서 때리고 있고.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자. 어디 지금 만나? 만나서 같이 한번. 69K밖에 안 남았어요. 총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자, 요거 쪽자 먹자. 쪽자고 내 발목 잡고. 전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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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참고로 얘들이 이제 도착하는데 사기가 없는데 자기가 점령된 적이 아니면 전멸됩니다. 바로 전멸, 전멸.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이 속도가 좀 빠를 때가 있어. 우리가 만약에 전차라든가 아니면 기갑 사단이면 속도가 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저게 포위가 안 되더라도 후퇴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면 얘들이 전멸전멸 되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갑이 그게 좋죠. 기갑이 그런 게 좋아요. 속도가 너무 빠른 나머지 그냥 지나가면서 잡는 거야. 얼마 남았나? 300K. 좀 못 민다 싶으면은 계획을 좀 세게 해주면. 여기 사람 없는데 안 때리고 있단 말이야. 이런 데는 그때는 이제 전투 계획을 좀 바꿔주면은 좀 잘 밀더라고요. 거치면 지휘가? 오케이. 방어력은 뭐 좋다. 여기 포위로 먹으면 훨씬 빨리. 제 생각엔 이렇게 산악 뒤로 포위하는 게 더 싸먹기가 좋겠다. 그쵸? 여기를 때리느니 아까 전처럼 요렇게 라인을 먹어서 산에서 멍청하게 막고 있는 애들을 잡아먹는 방향으로. 더치맨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네. 레닌그라드가 코앞인데? 뭐하고 있는 거야 얘들은? 딴 나라에서? 우리가 군단에 비해서 비행기가 너무 모자르네요. 그죠? 스위스가 돌아간다고? 안 돼. 잠깐만. 야, 왜? 잠깐만. 오잉? 뭐야 이거는? 우와, 프랑스가 그냥 밀렸어 얘한테? 잠깐만. 우와, 잠깐만. 아, 이거 시간차 공격인 시간차 공격인가요? 아니 왜 아까는 안 들어오다가 파시스트로 왜 지금 대동양권에 들어와가지고 때려? 와, 어이없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연합은 뭐 하고 있길래 이걸 못 막죠? 연합군은 왜못 막지? 와, 어이가 없다. 보내야지 못 쓰겠어. 연합군이 스위스를 하나 못 막는다고? 이게 말이야, 빙구야? 아, 스페인을 하나 못 막는다고요? 170에서 230개 사다녔네. 스위스 애들이 가서 맞겠지 뭐. 네. 나도. 지금 색깔이 별로 안 좋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잠깐, 애들 면파 좀 갈고. 그래도 전제는 남대로 하는데. 갈고 가기가 또 그래요. 뭐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면파가 조금 없긴 한데. 얘들도 있고. 여긴 좀 뺏겼는데.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얘들도 이제 연합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우리가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 2밀리언. 교환비 좀 살짝 체크. 232. 2밀리언. 네. 10배, 10대 1. 그러게, 뒤를 안 봤으면 깜짝 놀랐다. 왜 빼가지 했죠? 왜 빼가지 했는데, 어우, 깜짝이야. 아니, 빼갈 일이 없거든. 저기 전쟁이 안 걸려 있는 상황이라. 왜 그러지? 그랬는데, 어우, 스페인이 뒤통수를. 아, 이게 강이라 넘어가기 힘들겠다. 조금 빨리 때려놓는 게 좋은 게 이제 이 참호파기 전에 우선 때리고 시작하면 좀더 좋아요. 참호까지 파면은 뚫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여기를 마지노선으로. 다행히 지형이 좋네요. 네, 다행히 지형이 산악 지형에다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긴 저항군인데 터져도 돼요. 왜냐면 저 소련군 땅 필요 없거든요. 물론 보급이 좀안 되는 거는 그렇지만 터져도 됩니다. 아까 전처럼 이게 독일 공장이라도 써서 이제 지켜야 될 때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단독 전쟁이었는데 우리 단독으로 습 스페인이랑 싸웠으면은 우리 세력이랑 싸웠으면 빼줬어야 되겠지. 근데 다행히 연합도 들어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연합이 여기 드랍도 했고. 뭔가 프랑스는 너무 허약해. 이럴 때 괴뢰국도 도움이 된다. 괴뢰국이 자기 병력으로 막으니까. 그렇죠? 네, 괴뢰국이 좋네.
프랑스가 완전 허접한데? 야, 씨. 저번에는 이탈리아한테 털리다가 지금은 스페인한테도 털리네. 뭐야? 아, 근본 없어. 어디 가서 유럽이라고 하지 마라. 약간 투시경. 어디 가서 유럽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 아프리카만도 못한 것들아. 비행기 많이 터졌어요. 자, 이제 여기만 딱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산악지역이라 군중이 너무 안 나오는구나. 여기 비었네요. 어? 웬열? 웬열? 여기를 뺏기더라도 여기를 해서 막아서 싸먹으면 끝. 3 4 8 9 0 거의 다 들어갔는데 전차가 온다. 전차가 올라가 한다. 사람이 온다. 사람이 온다. 다 들어갔는데 화살표. 굿. 베리 굿. 얘들은 포위됐죠. 여기가 아주 완전 여기 우리 고생 많이 시킨 지역인데 해줘야지. 포위됨. 다 먹면서 공격. 보급도 없고. 아, 여기를 뺏기면 여기가 들어가면 안 뺏기겠네요. 여기도 나름 싸먹었네 지금. 이렇게. 엑스파일님 안녕하세요. 늦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쇽쇽. 보급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33% 보급이 가장 큰 적이다. 적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데. 오케이.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제 레닌그라드. 러시아도 이제 여기 이제 레닌그라드에서부터 여기 유전지대부터 여기까지 우랄 있죠. 이 우랄까지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똥땅이고 여기만 먹으면 거의 이게 딱 반 정도만 먹으면 이게 딱 볼 수 있죠. 지금 한 4분의 1 정도 먹었는데. 근데 맨파워가 없다. 문제는 우유도 없다. 27. 아, 스위스 갇힌 거야. 뭐야 얘들아. 라인이 되게 이상한데? 라인을 되게 이상하게 쳤어요. 뭐, 뭔지 모르겠네. 9개. 땡큐. 정박권 주고. 정박권은 드립니다.
어, 보물 장비 186, 차량화 5.4. 네, 많이 있네요. 이 파란불 다 뜰 때 얼마나 희열이. 기분 좋죠. 펜저리스트? 그런 부금이 있나요? 펜저리드? 아, 이 노래? 빠밤 빠밤 빠밤. 돌군 노래인가지? 돌군 노래는 보컬 있는 게 많더라. 잠깐만, 소비에트랑 일본은 어떻게? 여기도 밀리고 있네요. 야, 이거 레닌그라드보다 모스크바가 더 먼저 밀리겠어? 잠깐, 우리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우리 라인에 비해서. 이게 더 안 펴진 거 보면, 그치? 이거 못 지나가는 라인인가 보다. 아, 여기 좀 그렇다. 여기 못 지나가는 지역이네. 바닷가라. 아니, 저 강이라. 뚫기가 힘들겠다. 아, 영화. 영화가 있어? 무슨 영화인데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전쟁 영화. 독일 정차변의 전차변의 노래. 반저리드. 반저리드. 하나 둘 셋 넷. 예비대가 18개가 있는데 여기? 잠깐만. 이걸 밀 수 있다고? 왜? 왜 밀어야 되죠? 벌집의 전투라는 영화? 그래서 오래된 영화인가? 어떻게 레닌그라드를 빨리 먹었지? 얘들은? 우리는 힘들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도 전차가 있었으면 이렇게 전차로 뚫을 텐데. 근데 보급이 없어요, 근데. 보스 3. 산업 집중 파. 1926년도 작품. 와. 태어나기도 전이네. 수아츠 로즈님 설마 가서 극장에서 보신 거 아니겠죠? 직관하신 거 아니겠죠? 아, 어려 토요일 날. 그래, 어렸을 때 우리 토요일 날 영화 했었어. 토요 명화 이런 거. 맞아. 내가 배너 뭐 이런 거 했었단 말이야. 배너. 뭐.
전쟁이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전쟁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라비안 로렌스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이제 밀덕이 되시는 분들도 많겠다. 어렸을 때 본 영화 때문에. 나 아라비아 로맨스 옛날 로맨스 영화인 줄 알았어요. 제목만 듣고서는 로맨스 영화인가 보다.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 뭐 이런 거에 로렌스가 로맨스인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잘 몰라가지고 영어를 아니던데. 어 여기를 뚫는 분위기. 잠깐만. 네. 어 예비대 많이 빠졌다. 어 4K 남았습니다. 아 종세공멸점이 다가오시는데 잠깐만요. 다행히 우리 내구도는 80% 수준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데 어 얘들 멘파가 줄질 않아. 3밀리언이야. 2K 아 레닌그라드까지만 먹고 멈추고 싶은데. 어 1분 여기 다 먹었네 시베리아. 아 이게 독일로 영국 미국 소비에트 밀 때보다 재미는 없다. 그렇죠? 전처럼 미는 게 꿀잼인데 순식간에 밀거든요. 얘는 일로 들어가고 얘는 일로 들어가고 얘는 일로 들어가고. 그쵸. 그래도 소비되는 것보다는 징병되는 게 더 많은가요? 아예 0이 뜨진 않습니다. 어 네덜란드로 다시 찾았고 스페인은 본토 다 예 제가 걱정할 필요 없다 했죠? 네. 200K 60K 노 프라블럼. 네. 스페인이 뭐 아, 발악 해봤자 프랑스만 이길 뿐이지 나머지 뭐 안 되지 연합군한테. 이거 너무 들어가는 것 같다. 네 개면 아 이거 너무 들어가는데 여기를 미니멈하게 한번 끊고. 뒤에 받쳐줄 병력만 있으면 쭉쭉 레닌그라드까지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받쳐줄 병력이 없었어요. 둘 중에 먼저 끊기면 두 개 사단 정도는 또 싸먹을 수 있고요.